안녕하세요. 영양사 언니입니다. 밥상 물가 오르니 매일 뭘 먹어야 하나 고민이고 더워지니 불 앞에 있긴 힘들고 참 힘든 요즘 집밥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대량 식재료 소분하는 주부 구단 꿀팁과 여름 불 앞에 오래 있지 않아도 되는 영양사 언니 노하우 밀프랩을 다양히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편하고 신나는 집밥 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시던 국민행동용기 땡스소윤 신제품도 함께 구경해 보세요. 언니님들이 좋아하시는 코스트코 식재료 구입해 버리지 않고 제대로 드시는 법. 꿀팁. 며칠 전 소불고기는 맛있게 얼려서 막 양념한 듯 불고기 덮밥 만드는 레시피는 알려드렸었지요. 코코에서 사온 블루베리 500g 맛있게 보관하는 방법부터 시작합니다. 5호의 중채반은 물기 많은 식재료 올리실 때 정말 좋으세요. 두부 만들 때도 쓰시면 좋은 채반은 냉장 냉동 보관 시 물기를 쏙 빼줄 거예요. 과일 올리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세척을 해서 얼리셔야 하는 거. 카신 파우더 뿌려 3분 두세요. 냉동 과일 사실 때 유의사항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죠. 드시기 전 세척하세요. 그래서 전 꼭 직접 세척 후 얼려서 아이들 먹이고 있어요. 오후에 채반은 샐러드나 과일 세척할 때도 세척하시면 정말 편하실 거예요. 항산화에 좋은 블루베리는 얼리면 더 효능이 높아져서 언니님들은 꼭 얼려드세요. 매일 30알씩 드시면 노화 예방에 탁월해요. 얼린 후 중채반을 빼내세요. 알알이 맛있게 얼어졌죠? 코스트코 가시면 호두전골 꼭 사오세요. 두뇌 건강 및 심혈관 질환에 좋고 노화 및 피부에도 좋은 호두를 맛있게 튀겼어요. 수분은 물론 튀김류 부스러기 많은 견과류 얼릴 때에도 오후에 중채반은 좋아요. 2, 3분은 슬림해서 좁은 틈새나 물쪽을 공략해보세요. 제습제도 냉동 시 필요 없죠? 냉장고 좁아도 슬림하게 보관되니 견과류도 땡수윤에 넣으세요. 지난번 호두전과 만드는 법 알려드릴 때 팁 드렸죠? 호두전과 꼭 사오셔서 얼려서 드셔보세요. 입에 넣으시면 아이스크림처럼 달콤 바삭 만나서 저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아이스크림은 물론 요거트에 올려 드시거나 저는 맥주 안주로도 정말 좋더라고요. 코코 붉은 새우는 감바스, 갈릭 버터구이에도 좋지만 지퍼백이 항상 풀려요. 생소의 전보는 마트 대용량 식품에 최적화된 사이즈라 맞춤 보관이 되고요. 정리 안 되는 봉지 보관 말고 속내용으로 화원이 부르는 냉동용기를 정말 추천드려요. 누가 봐도 새우. 유통기한 등 라벨링 해두면 편하세요. 코코 버섯 소스는 파스타 스프 만들기에 좋지만 항상 남아 곰팡이 폈죠. 토마토 소스 등 소스는 사오자마자 소분해서 얼리세요. 7호는 밀키트용으로 정말 제가 좋아해요. 말랑말랑 사구로 1인분씩 얼려서 우유 더해 파스타. 8, 9, 24구로 미니로 얼려 맛다 할 때 하나씩 넣어도 좋고요. 먹다가 남으면 얼리지 말고 사오면 맛있을 때 얼려두면 맛의 치트키가 됩니다. 사구로 얼려두었다가 우유 100ml에 함께 넣어 파스타면 삶아 비벼주면 양손이 크림파스타로 간단하고 맛나게 집밥이 가능하세요. 땡스윈의 최대 장점은 얼려도 살짝 비틀면 톡 하고 빠지는 특허더라고요. 시판 토마토 소스도 미리 이렇게 얼려두면 돈 주고 버릴 일이 없어 돈 벌어요. 코스트코 무가당 그리요거트에 알룰로스 두 바퀴만 둘러봐요. 살 빼야 하는데 몸에 안 좋은 달달 시원 아이스크림이 생각날 땐 그리요거트에 산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그리고 호두전과를 꺼내어 보세요. 건조과일도 좋고 좋아하는 견과류나 과일을 더하신 후 칸칸이 팔구로 넣어 얼리면 예쁘고 맛있는 그리요거트 바크가 되어요. 열량은 줄이고 맛은 업! 간단하죠? 땡스윈의 매력은 물기 많은 식재료를 얼려도 살짝 비틀면 톡 빠져요. 날씨 더워지니까 애들도 아이스크림을 자꾸만 찾는데 과일 식감이 더해져 남녀노소 가볍게 즐기는 저열량 건강 아이스크림으로 즐길 수 있어요.
다크는 아이들과 함께 만드셔도 좋으세요. 코스트코 가면 항상 이건 사야할 것 같은 재료 하나가 바로 레몬이죠. 왁스 코팅된 레몬은 칼슘 파우더 뿌려서 담궈 세척을 해보세요. 담궈두면 둥둥 뜨는 왁스 볼 때 은근 힐감이 뿌듯해져요. 레몬 퐁당 목욕한 레몬씨 말고 찐으로 즐기는 법, 껍질만 벗기시고요. 간단하면서도 건강 챙길 수 있는 레몬 피레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레몬 대충 썰고 쓴맛 나는 레몬씨는 제거하신 후 저는 블렌텍에 알룰로스 두 바퀴 둘러서 통째로 곱게 갈아버려요.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통째로 레몬의 영양을 섭취하실 수 있어요. 같은 샐러드 소스나 스무디 만들 때 더할 수 있는 간단한 레몬 피레 밀키트예요. 1T용 24구나 3T용 8구로 요리에 잘 쓰는 양으로 칸칸이를 꺼내세요. 24구 칸칸이는 마늘, 고추, 소스 얼릴 때는 물론 이렇게 필요해도 좋죠? 한 알만 넣어 올리브오일이나 마요네즈, 요구르트에 더해서 샐러드 소스 하세요. 대패 삼겹살은 자주 사오실 텐데 사오면서 녹아서 뭉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남겨서 지퍼백 넣어 성에 끼지 말고 전부 하나면 해결. 여름에 사오자마자 맛있게 얼리시는 게 바로 팁이랍니다. 보관하기 힘든 포장들도 이렇게 대량으로 정리착착, 누가 봐도 겹살이죠? 유통기한 등 표기해두면 좋아요. 아이스크림 스무디 만들려고 항상 쟁여두는 냉동망고도 지퍼백 풀려 냉장고 냄새가 스며들어 맛있게 못 즐기셨을 거예요. 전보나 이로에 대체반을 더해 수분 많은 과일 해산물 얼리시기 좋아요. 이렇게 해두면 냉장고 냄새 걱정 없이 끝까지 드실 수 있어요. 망고에 우유, 알룰로스 넣어서 블렌딩하면 스무디 전문점 갈 필요 없죠? 알알이 작은 블루베리, 산딸기, 라즈베리 등을 얼릴 때는 타워형도 좋아요. 과일값도 정말 많이 올랐기에 냉동과일로 편하고 맛있게 드시길 권해드려요. 햇살 때문에 진해지는 기미, 레몬즙 한 병과 칸칸이만 꺼내세요. 1티 15ml로 24구 칸칸이 더해서 저는 매일 4알씩 먹고 있어요. 레몬즙은 레몬수는 물론 위스키와 탄산수 더해서 하이볼 만들면 정말 맛있어요. 얼릴 때 또 하나 팁은 식용꽃이나 허브를 같이 얼리셔도 좋으세요. 시판 레몬스틱 한 포에 1-2천원 하거든요. 이렇게 두면 하나에 200원. 더운 여름 한두 알 넣고 탄산수만 넣으면 시원한 레모네이드고요. 위스키 넣으면 전문점 비싼 하이볼보다 더 맛있게 여름밤을 즐기실 거예요. 다이어트 하신다면 꼭 쟁여두는 또띠아. 매번 남아 곰팡이 펴서 버리셨죠? 저는 1호 용기에 맛있게 얼리는데 팁을 드려볼게요. 종이 오일을 하나씩 깔고 올리면 얼려도 예쁘게 녹일 수 있어요. 지퍼백에 그대로 얼렸다가 떼면서 붙어 잘라져서 난감한 적 많죠? 유통기한도 한 달이지만 냉동 보관시 3개월 이상 연장이 되어요. 옆으로 세워 얼려 밑으로 살짝 내려가도 해동보드에 올려두면 1분만 지나도 사르르 예쁘게 지금 맛 사운드 녹아버린답니다. 코코에 사온 불고기 소금법 제가 며칠 전 알려드렸죠? 나머지는 볶아서 해동보드에 올려 한김 식히고 밥 한 공기를 넣어 국물에 볶아 소불고기 볶음밥을 만들어 보세요. 얼려둔 코스트코 벽돌치즈도 해동보드에 올려두고 모짜렐라도 꺼내고 벽돌치즈도 잘 녹았죠? 다이어트는 물론 한 끼 든든한 또띠아롤 레시피 따라해보세요. 또띠아 한 장에 불고기 볶음밥 조금, 불고기 더하고 치즈 올려 감싸주세요. 아침 출근 등굣길 든든한 한 끼 식사는 물론 맛있게 다이어트도 되세요. 체중 감소를 원하신다면 불고기 대신 베지터블 햄 볶음밥도 좋아요. 혹은 닭가슴살에 크림소스를 넣어 만든 토핑도 좋고요. 다양하게 한 달치 또띠아 밀키트 만들면 든든하실 거예요. 아침에 운동 다녀온 후 라즈베리 밀키트 한 팩과 불고기 브리또 하나.
180도 예열된 에어프라이어에 15분만 구워보세요. 겉은 바삭바삭 또띠아와 속은 치즈와 불고기가 어우러져 완성된 브리또. 상큼한 베리 스무디와 함께 간단하게 제 브런치는 꼭 따라해보세요. 쭉 늘어나는 치즈에 아이들 간식이나 간단 식사로도 정말 좋아요. 아이스 군고구마 좋아하시나요? 고구마 한 상자 사시면 미리 껍질째 뽀드득 세척 후 저랑 같이 만들어 보세요. 비싼 아이스 군고구마 이제 사드시지 마세요. 크기 따라 다르지만 에어프라이어에 180도에 20에서 25분 정도 구워주세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은 군고구마 완성. 따끈할 때 먹으면 제일 맛있지만 은근 한번 하려면 이것도 일이더라고요. 땡소윤에 만든 즉시 바로 얼리세요. 대신 단맛을 끌어올려야 하기에 찌는 방법보다 꼭 구우셔야 좋아요. 아이들이 쉽게 꺼내어 먹도록 군고구마 라벨링도 해두고요. 드실 땐 해동 필요 없이, F 꺼낼 필요 없이 전자레인지 2분이면 됩니다. 더우니까 동치미 대신 맛나게 얼려둔 과일을 꺼내 스무디를 만들어 보세요. 블루베리나 라즈베리류는 항암 및눈 건강에 좋으니 언니님들은 매일 드세요. 전자레인지 2분 돌렸는데 갓 구운 듯 사르르 벗겨지는 고구마 껍질과 달달한 고구마 내음, 그리고 시원한 라즈베리 스무디 한 잔은 정말 꼭 드세요. 해동 후 시원한 아이스 군고구마로 즐기셔도 맛있어요. 요즘 정말 핫한 두부 요리들.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 거라 두부피를 샀어요. 가격 저렴하지만 보관 어려운 두부피는 유산지를 준비해 주세요. 한 장씩 유산지를 사이에 넣어서 접어 전보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막상 다이어트 하려고 사둔 식재료를 상해서 돈 주고 버리는 경우 많죠? 그래서 다이어트도 돈 들어간다고 하시는데요. 몸무게 감량도 되고 내 소중한 지갑도 지키는 꿀팁이랍니다. 아이들 반찬용으로 소분해둔 닭갈비를 한팩 꺼냈어요. 팬에 닭갈비를 볶다가 쫑쫑 썬 묵은지와 채썬 양파도 볶아준 후 땡소 고에 얼려둔 밥은 전자레인지 돌린 후 함께 볶아 닭갈비 볶음밥 완성. 이대로 먹어도 맛나지만 더운 여름 불앞에 있기 힘드니 두부 밀키트 만들어야죠. 해동한 두부피에 1/2 공기만 넣어서 예쁘게 감싸주세요. 닭갈비 두부리또 완성. 닭갈비 두부리또 3개 만들어 7호에 한번 넣어보았는데요. 사이즈도 딱! 닭갈비 이외에 채소와 치즈 더한 피자 두부리또, 참치 넣은 참치 브리또, 취향껏 만들어 보세요. 드시는 방법은 해동 없이 전자레인지 3분 시촉촉, 에어프라이어에 180도 15분을 돌리면 겉바속촉으로 드실 수 있어요. 월남쌈으로 만들면 들러붙어서 초보라면 조금 힘들지만 두부피라서 단백질 섭취는 증가하고 열량도 줄여 건강한 한 끼로 즐길 수 있어요. 여름 휴가를 준비하기 위한 디톡스 밀키트도 알려드려볼게요. 항암의 면역력 증가와 디톡스에 좋은 케일, 그리고 비타민 듬뿍 사과를 깨끗하게 세척하고요. 케일, 브로콜리, 양배추 등의 십자화과 채소는 생으로 섭취 시 쓴맛이 있지만 한번 쪄주면 풋내가 사라져요. 우리나라는 생으로 녹즙으로 즐기지만 보통 유럽은 익혀 먹는 경우가 많아요. 찜기에 딱 3분만 찐후 해동포대에 올려 영양소 챙기고, 사과는 실을 빼고 한입 크기로 자르고 만들어둔 레몬 피레를 꺼내세요. 살짝 좌우로 비틀어주면 레몬 피레가 하나씩 톡톡. 여름 스무디에는 꼭 레몬 피레 하나씩 넣어 디톡스하세요. 거기에 피로회복에 좋은 얼려둔 파인애플도 더해보세요. 케일에 사과 3, 4쪽, 파인애플 한 조각, 레몬 피레 하나를 넣어 돌돌 말아주세요. 디톡스 및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디톡스 스무디 밀키트 완성.
몸에 좋은 건 알지만 사실 쉽게 챙겨 먹기 힘들기에 밀키트를 정말 강추합니다. 드실 땐 얼음 한 컵, 물 300ml를 넣은 후 블렌딩하면 3일치 디톡스 스무디 완성. 질긴 케일은 익혔을 때 부드럽고 블렌드액도 하니 맛있는 디톡스 스무디가 완성되어요. 밀키트에 좋은 7호에 얼려두었던 마늘 절반이 남아 9호에 옮겨 놓았는데요. 모듈 디자인이라 나왔을 때 작은 사이즈로 옮겨도 맞춤으로 정리가 되어요. 친환경 뷔페 프리용기로 색배임, 냄새배임 적지만 오래된 마늘 용기 냄새는 쌀뜨물을 준비하고 용기는 가볍게 세척 후 쌀뜨물을 용기에 가득 부어주세요. 캄캄이도 함께 넣어주셔도 좋아요. 땡스소유는 이중잠금으로 냄새는 물론 수분 냄기도 잡아주어요. 쌀뜨물 채워서 한나절만 두시면 모두 밀폐용기 냄새를 잡는 팁이랍니다. 땡스소유는 냉장 보관도 좋은데요. 이렇게 김치를 담았을 때는 가볍게 세척 후 설탕과 물을 3분의 1로 넣어 30분 후 세척하셔도 냄새 배임이 없어져요. 김치 색배임도 걱정 없고 김치 양념을 오래 두어 색배이면 햇빛에 하루만 두세요. 주방 꿀템인 만큼 사용도 쉬워서 영양사 언니가 좋아하는 주방템이랍니다. 밥상 물가 올라도 지갑 두둑하게 챙길 수 있는 영양사 언니 꿀팁 꼭 따라해 보세요. 땡스윤 뉴컬러 러블리 핑크는 여름맞이 밀키트나 채소 과일 등을 구분해서 냉장고를 더욱더 환하게 만들어 보세요. 땡스윤 첫 입문자라면 무조건 저는 모든 팩두 세트에 칸칸이 트레이 세트를 추가하시는 걸꼭 권해드리고 재구매하신다면 할인 높은 알뜰 팩, 인기 세트 모음 영양사 언니 팩, 스무디 밀키트 만들기 좋은 건강 팩, 밥국 밀키트 좋은 한끼 팩, 그리고 칸칸이 세트 추가한 여름맞이 영양사 언니 밀키트 팩은 불 앞에 요리 시간도 단축해 줄 거예요. 으뜸 팩은 냉동식품 소분하기에도 또 너무 좋죠? 칸칸이 트레이 세트는 첫 입문이시라면 꼭 추가하세요. 신제품 뉴 컬러 출시 땡소윤 특별 공구 9차 또한 이벤트도 푸짐한데요. 구매 완료 후 핑크색 런칭 기대평을 남겨주신 3분 추첨해 으뜸팩 선물을 모든 팩 구매 시 선착순 200분께 7호를 함께 보내드리며 영양선이 팩 구매 시 마스킹 테이프 한 세트 선착순 100명과 구매 완료 후 구매율을 남겨주시는 30분께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0가지 사이즈 및 다양한 팁은 다음 영상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양사 언니 주부구단 냉동실 정리법 많은 도움 되셨나요? 다음엔 더 많은 재미난 꿀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감사합니다.